자, 여러분, 당신은 어긋난이면 나오시라면 참 만나서 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역할을 하나까지 적었어요. 자, 역할을 그냥 일어나세요. 네, 그냥 어긋난이면 그냥. 자, 가세요. 한칸 일어나세요. 아, 저리 가셔야지. 저리 가셔야지. 자, 그냥 어긋난 인연이야. 참 만나서 필요 없어. 자, 마지막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참 만나서 반가워요. 참 만나서 반가워. 참 만나서. 참 만나서 반가워요. 다시 또 만나요. 좋습니다. 당신은. 이번엔 자, 박장대사 안 하고 당신은. 당신은. 웃음 교육장에서 만난 사람. 웃음 교육장에서 만난 사람. 박장대사 더 길게 해야 되겠죠. 박장대사 시작! 자, 이제는 음악이 나올 거예요.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불렀던 사람들을 찾아가셔야 됩니다. 다 기억하시죠? 첫사랑, 결혼할 사람, 마인, 다 기억하시죠? 지금 제가 만약 음악이 나갔는데 그 두 사람이 서로 짝이 돼서 만약 춤을 못 추고 짝을 찾고 있다, 방황하고 있다, 그 사람들 벌칙입니다. 아시겠죠? 이 사람들은 예, 여기에서 뛰어내려요. 잠시만요. 제가 믿어서. 자, 음악 주세요. 자, 나의 결혼할 사람 찾아봅니다. 결혼할 사람. 댄스 시작. 댄스. 간단한 댄스.
자, 2번의 댄스에 맞춰서 다 같이 춤추는 거예요. 그 조언들은. 자, 그 춤을 따라하는 겁니다. 재미없다 나가세요. 3번 갑니다. 그 옆에 3번. 3번 따라합니다. 나가세요. 3번 따라하세요. 자, 그 중에서 제일 키 큰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춤춥니다. 자, 가장 잘생긴 사람 들어가서 춤춥니다. 어?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들어갑니다.